예컨대 지금 이 이념 논쟁 같은 경우는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해다. 우리는 이런 전략 세운 적 없다. 당연한 거예요.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충분히 생각한다면 이게 좀 더 확장에는 전국을 이제 살펴보기 앞서서 한 주간 국정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. 권기용 기자. 네. 한 주간 여론 어땠는지 여론조사 결과 짚어주실까요? 네, 먼저 대통령 국정수행 평가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론조사 기관 한국갤럽이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전국의 만 18세 이상 1,002명 대상으로 조사 진행해서 이제 1일날 발표를 했는데요. 이게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수행 긍정평가가 33%를 기록을 했습니다. 직전 조사보다 1%포인트 내렸고요. 반면에 이제 부정평가는 59%로 2%포인트 증가했습니다. 다른 여론조사 결과도 같이 살펴볼까요? 리얼미터가 지난달 28일부터 1일까지 닷새 동안 18세 이상 2,50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보면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지난주 비해서 2.2%포인트 내려서 35.4%로 집계가 됐습니다. 반면에 부정평가는 1.7%포인트 오른 61.1%를 기록을 했는데요. 이게 보면 두 여론조사가 모두 긍정평가가 하락을 했고 부정평가는 상승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이게 이제 지난주에 있었던 이슈들을 보시면 이게 하락을 그러니까 부정평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. 이게 일단 지난주에 가장 중요한 키워드라고 하면 이제 이념인데 이게 이제 월요일에 그 국민의힘 연찬회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국가 가치에 제일 중요한 게 이념이고 좌표가 분명히 제대로 간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를 했고 그다음에 그 이제 그주 같은 주 금요일에도 그 국립외교원 60주년 기념 행사에서 반국가 세력이 반일 감정을 선동한다 뭐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. 그래서 홍범도 논란도 같이 있었고요. 그래서 이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예산안 발표했는데 뭐 이거는 이제 갑론을박이 있어서 뭐 이게 딱히 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없지만 뭐 그런 이슈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또 그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에서 방류되는 오염수 명칭을 그 처리 오염수 뭐 이렇게 하는 걸 뭐 검토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서 또 이제 그런 것도 아마 조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. 네, 이번 여론조사 기간 동안에 그 다양한 이슈가 있었잖아요. 그 세 분 네. 혹시 이번 여론조사에 이제 이렇게 집계된 원인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? 제가 먼저 지난주에도 얘기 드렸지만 이게 의미가 없어요. 오차 범위 안에 있잖아요. 이거는 사실상 그냥 쭉 가는 거예요. 이걸 가지고 떠드는 것 자체도 사실 어떻게 보면 넌센스예요 지금. 근데 물론 의미 있는 지표들은 세부적으로 보면 나올 수 있어요. 뭐 예컨대 지금 이 이념 논쟁 같은 경우는 지난주에 조금 뭐 부정적인 의견을 제가 방송에서 얘기를 했더니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전화가 와가지고 오해다. 우리는 이런 전략 세운 적 없다. 총선과 연결돼서 말씀하실 필요는 없다. 당연히 우리는 이런 거를 뭐 전략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하시더라고요. 근데 뭐 당연한 거예요. 이게 전략이면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. 뭐 밥 먹으면 배부르다는 얘기를 하길래 아 점심 맛있게 드세요. 끊었죠. 근데 아니, 어쨌든 저희 이따 사실 이 얘기를 하려고 했는데 방금 그 전략을 말씀하셔가지고 예. 이게 전략이면 사실 반대되는 전략 아닌가요? 그건 뭐 이제 관점의 총선, 차이에 따라 총선을 생각한다면 이게 중도 확장에는 좀 좋은 게 아니라고 중도 확장은 아니고 시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스텝 바이 스텝이 있어요. 예. 예를 들면 집토끼를 먼저 잡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연을 확장시키는 전략이 통상적으로 정당이 쓰는 선거 전략이에요. 그게 맞아요. 예. 예. 그래야지 실질적으로 막판에 가서 자기네 지지층만 바라보고 선거운동한 정당은 단 한 군데도 없거든요. 대한민국 헌정 사상 이래. 근데 이제 이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시면 돼요. 지금 한 6개월 남았잖아요. 그러니까 이제 총선 6개월 남았을 때는 보통 집토끼를 완벽하게 잡아놓고 도망가지 않게 가두리 싹 쳐놓고 그 다음에 이제 외연을 확장하는 거거든요. 호남도 가고 뭐 이런 식으로 전략을 취하는데 그런 차원에서 이게 전략이지 않느냐라고 말씀하시는 호사가들은 있지만 저는 그건 전략이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대통령실의 어떤 비공식 공식 해명도 전략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한 거죠. 센터장께서는 어떻게 보시고 계신가요? 중도적 시각에서 봤을 때는 제가 중도적 시각이라는 건 아니고 제 주변의 중도적인 일반 국민들의 시각을 이렇게 많이 좀 들어봤는데 결코 이게 뭐 유리해 보이진 않대요. 저도 이제 방금 강경석 기자 얘기한 집토끼 먼저 잡는 그건 너무 당연하죠. 근데 지금 단계에서 더 집토끼를 더 이렇게 더 올가매 아니면 경고하게 할 필요성이 있을까? 이미
30% 초중반대에서 그 대통령의 어떤 지지도 이런 거는 좀 견고하게 지금 좀 구축이 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서 불과 물론 뭐 아직 뭐 7~8개월 남긴 했지만 지금 단계에서 그게 이 계속 이어지는 이슈들이 좀 있는 걸 감안했을 때는 조금 좀 과한 게 아닌가. 예, 이런 사실 일반 이 소위 뭐 중도적인 어떤 부동층들 이렇게 봤을 때는 저런 과한 표현들 반국가세요. 뭐 반국가단체 약간 거부감이 있는, 느끼는 분들이 꽤 있거든요. 그걸 봤을 때는 저게 사실 전략이 아닌 게 더 문제라는 아까 강경석 기자 말씀이 저는 좀 공감이 가는 거고 오히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전략적으로 좀 움직였어야 되는 게 아닌가? 그런 생각이 좀 의문이 좀 들더라고요. 그러니까. 이전에 얘기한 지지율 다시 얘기를 하면은 뭐 계속 저도 이전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지만 그냥 큰 차이 없이 큰 변수 없이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것 같다. 앞으로 이제 대체로 이제 가을 이제 9월, 10월이 되면 국감도 있을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뭔가 조금 더 변수가 생기면 조금의 어떤 더 진폭이 좀 커지지 않을까? 그렇게 좀 보여지네요. 브리핑원 공 기자님은 네. 뭐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이게 이제 그 한국갤럽 조사를 보면 그 중에 이제 소수 이제 이렇게 부정적인 평가했을 때 왜 이런 평가를 했나요? 왜 이제 조사를 하는데 거기에 보면 소수 응답으로 이제 새로 나온 게 이념 갈라치기 뭐 이런 응답 항목이 있습니다. 이게 한 2% 정도 나오기는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념이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정치권이나 아니면 이런 데서 언급되는 자체가 좀 생소한 거죠. 생소하고 기본적으로 조금 이제 20, 30대들은 이게 왜 논란이 되지라는 좀 약간 근본적인 약간 의문을 좀 갖고 있을 수도 있어서 이런 부분들이 좀 영향을 많이 미치지 않았나. 저도 뭐 개인적으로 보면 약간 좀 약간 뜬금없다. 이게 지금 2023년 대한민국에서 언급되는 약간 주요 이슈로 이렇게 부상한다는 자체가 좀 약간 좀 뭐랄까 뜬금없다는 표현보다는 좀 예 뭐 이게 좀 새로웠죠. 예. 긍정적인 관점에서 예. 아, 이 마무리가 잘 안 되네. 새로웠습니다. 예, 예. 아니 그러니까 이제 새롭다고 얘기를 해 주고 싶어도 새롭지가 않은 거지, 지금. 사실 뭐 박스권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뭐 급격하게 떨어졌다거나 뭐 급격하게 올라갔다거나 이런 상황이 아니라서 사실 계속 저희 입장에서는 좀 유보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밖에 없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. 네, 여론조사 계속해서 저희가 주마다 계속 트래킹을 하면서 여러분들께 계속 이야기 드릴 테니까요. 뭐 여론조사 같은 거 관심 있게 보시면서 전국 어떻게 돌아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.